사단법인이 대안과 미래를 발족하셔서 지역 현안과 지역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선거에 나가셔서 많이 떨어지시기도 하셨는데요. 좋은 일꾼이고 좋은 정치인이 될 뿐입니다.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동안 이 행사를 준비해 오신 많은 준비위원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상무 준비위원님을 비롯해서 강남, 특히 강동 의원님들, 아까 구자성 부의 부의장님, 기타, 그 다음에 우리 국민참여당에 몇 안 되는 우리 박지혜 의원님을 비롯해서 박용모 의원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섹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정치는 양지에 끝나면 정부가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형님 예산이네, 뭐 뭔 예산이네 해가지고 자기들 이승만 챙기고 영유아 예방접종비까지 다 깎아가면서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장면들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랬대요. 옛날에 이제 열차를 타고 가다가 열차를 탔는데 신발 한짝을 잘못해가지고 열차를 떠났는데 한번 떨어뜨린 거죠. 그러다 가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특히 더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어려울 때 지금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나 국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 사람들 국민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것을 만져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든 사람들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겨울 춥습니다. 많은 오늘 유시민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힘과 용기를 얻어가주시면 국민참여당이 앞으로 크게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로 지역에서 야합 활동을 하셨습니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 대의원회 의장의 당선이 되신 기복을 하신 다음에 99년도 오늘 출마하시면서 경선 출마하셨으나 제주에서 사퇴하셨습니다. 2008년 무소속으로 고향 대구에서 출마하셨지만 의미있는 투표로 낙선하시고 경북대에서 강연 그리고 호불제 민주주의를 발간하셨습니다. 2005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이후에 국민참여당에 입당하셨고 베스트셀러인 청춘의 독서를 발간했습니다. 2010년 노무현 대통령님 자서전 운명이가를 정리 출간하셨고요.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 필승 전략을 제시하시고 극적인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전국적인 선거에 저희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전국 평균 그 정당 득표율 6.7%를 저희가 얻어서 연간 한 8억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에 따라서 국고 지원을 받은 돈 중에 30% 이상은 정책 연구에 쓰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원을 법에 따라서 설립해서 제가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뭐 말이 연구원이지 정책 연구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모하는 찾는 그런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원 소개를 잠깐 드렸고요.
아무래도 우리 이제 당원분들 또 이제 지역 정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정치적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셨고 오늘 또 제 강연 제목이 우리나라 진보 정치 미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다 아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오늘 강연에서 국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가가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